자, 버텨봐. 버텨보라고. 괜찮아?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묻었나? 저 때문에 계속 왠지 배우들한테 더 미안한 거야. 2021년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촬영이 중단돼 버렸죠. 하마터면 진짜 배우의 목숨을 위협했던 아찔한 순간인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울 도심의 한 재개발 지역,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타렉스 안에 이런저런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배우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연기까지 해야 되죠. 그 사이 감독님이 하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 촬영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필요한 특수 분장도 미리 해둡니다. 그 사이 미술팀은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세팅 중이죠. 미술 세팅. 아,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구해왔는지. 막상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또 바로 촬영이 들어갑니다. 액션. 한 장면의 촬영이 끝이 나면 촬영팀은 또 다른 장소를 세팅하죠. 감독님, 조명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아, 이거는 아스테라라고. 네. 되게 형광등처럼 생겼는데 각종 이펙트가 되고 색깔도 있어요. 무지개 빛깔로. 네. 다. 그 아스테라 있는데 근데 실내 형광등 놔두고 이걸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깜빡이는 그 효과를 줘야 돼가지고 신화를 보면 이게 전등이 깜빡깜빡하는 거를 줘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광량도 더 세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아, 네. 여기 있는 카메라가 여기서 나온 카메라. 주인공들은 계속 감독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리허설도 해보고요. 기억이 없는 상상만 해가지고. 아, 근데 일단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여기 실종됐다는 동생분 말씀이신가요? 안에서 촬영하는 동안 나머지 스태프들은 밖에서 촬영 중에 외부에 차량 소음이 있어 나와보니 마을 주민께서 짐을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이곳은 촬영 때문에 외부 통제를 엄격하게 할 수 없는 실제 주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나서서 집 나르는 걸 빠르게 도와주고 정리한 후에 또 촬영을 진행했죠. 우리 지금 맛있게 먹어볼게요. 지금 모든 메이킹에 튀김이 있겠네. 없이 나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저만 알아야 되는 비밀 장면도 이렇게 몰래 슬쩍 찍어보고요. 스태프들이 열심히 촬영하는 동안 식사 시간도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만 찍어주세요 이제. 아, 네. 식사하세요. 식사. 저기 나눠주 몇 번만 찍으면 됐지 뭐. 그런데 한 배우는 식사를 마다합니다. 조금 후에 바로 살자 씬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네스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착용해야 봉에 매달릴 와이어를 설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몸을 조이고 활동이 불편하다 보니 식사를 걸은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몸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에 매는 이 올가미는 소품용으로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끈인데요. 두 번째 봉에 느슨하게 매달아 둔 뒤 자연스럽게 풀리게 할 거고요.
진짜 안전장치인 이 봉에는 하네스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특효팀 스태프들이 잡아당기거나 풀면서 영화에 필요한 장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촬영 중인 장면은 바로 이건데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인공을 목격자들이 구조하면서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주인공이 왜 장난일까 하는 이 내용은 나중에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저는 그 영화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안전장치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촬영 당시는 더위가 막 시작된 6월 말, 최대 기온 29도까지 올라간 날인데 하네스에 몸이 쓸릴까 안에 옷을 덧대입고 하네스 위에 또 옷을 입어야 했죠. 앉아서 대기하는 것조차 편해 보이진 않는데 다른 배우들이 여유롭게 식사한 동안 저 이렇게 외로워요. 외로웠던 배우. 그런데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식사 한두 끼 정도 거르는 희생 정도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 법이죠. 아니 근데 걸은 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곳은 세트장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집을 빌린 것인데요. 그래서일까 안전장비 세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세팅을 끝내고 수차례 리허설을 하죠. 우리는 보통 리허설 하면 연기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본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촬영팀, 특효팀, 그리고 촬영에 쓰인 장비며 소품 모두 같이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저는 구석에다가 액션캠을 설치했고요. 자, 그리고 이 올가미는 소품용 올가미니까 절대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이어는 후반 작업 때 CG로 지워서 최종 완성을 하겠죠. 저도 아직 완성본을 못 봤는데 궁금해지네요. 자, 꽤 긴 리허설이 지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내부에서 조 감독이 보조를 해주고 네, 저희 준비됐습니다. 이제 감독님의 사인이 떨어지는데요. 카메라 레디. 시작. 혹시 어떻게 해? 119 좀 불러. 네, 네. 119. 아, 이거는 처음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러 번 NG가 나고 촬영은 반복됩니다. 근데 몇 번째 테이크였을까요? 소품용 올가미가 묶인 봉이 유독 흔들리는데요. 급기야 배우가 직접 NG를 선언한 상황. 원래라면 봉이 흔들리지 않고 줄이 풀리거나 늘어났어야 되는데 결국 밧줄은 봉에 단단하게 조여지고 끝내 배우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알고 보니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면서 살짝 감아두었던 소품용 밧줄이 점점 타이트해졌고 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게 안 풀렸어. 와, 이거 죽어도 안 풀리는데 이거? 풀렸어야 할 때 제대로 안 풀린 거죠. 아무튼 처음으로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배우. 얘가 성대를 눌러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순간. 아, 이건 스탑 해야겠다. 그랬더니 엔진을 하라니까 속으로. 엔진 해 그러라니까. 아니 그게 이게 눌려서 안 나. 이렇게 됐다니까 말이. 어쩌면 이때쯤 촬영을 멈췄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또 촬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배우. 피하려고 숙였는데 또 부딪힙니다. 어째 점점 부상이 잦아지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미안 미안. 아,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막판에 한 번 더 찍혔어. 상대 배우의 표정도 영 좋지만은 않습니다. 두 배우가 같이 넘어지는 장면을 찍는데 바닥에 보호 매트가 없다 보니 손가락이 찌어 다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촬영 준비를 하던 그때 인트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와이어를 지탱하던 봉이 배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배우의 머리를 내려친 것. 촬영은 중단됩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던 아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배우는 처음엔 괜찮다고 말했었지만 결국 메스꺼움이 올라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고 무더위에 몇 시간을 착용하고 있던 하네스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손에 들려진 한 아이스크림. 오늘 그거 찍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사실 이 아이스크림은 촬영 장소를 제공해준 집주인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저랑 같이 촬영을 지켜보시다가 다친 배우가 안쓰러웠는지 차가운 거 먹으며 열을 가라앉히라고 배우에게만 건네준 특별한 아이스크림이었죠. 그 사이 감독과 스태프들은 배우의 상태를 살피다 결국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내리기 시작한 갑작스러운 빛. 결국 배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아이스크림은 포장도 뜯지 못한 채 말이죠. 상대 배우 역시 간단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날의 촬영도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한테 1시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오늘 촬영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 바라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내놓으면 오늘 상황 좀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성혁의 집을 촬영을 하던 도중에 와이어 액션을 하다가 성혁 배우가 좀 다쳤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가서 지금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중이었고 그리고 지금 촬영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 다음 주말 정도에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씬이다 보니까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인식한 다음에 현장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 평소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좀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가끔 있는 일이긴 해요. 다른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도 다쳐가지고 응급실 가는 상황들이 종종 있고 이제 뭐 맞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큰 와이어 액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종종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피자 갖고 가래요. 피자. 저녁 식사로 주문했던 피자를 각자 챙긴 뒤 이날 하루 일정은 예정이 없이 일찍 끝났죠. 사실 이 배우는요 바로 이전 촬영에서도 턱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부상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부상을 당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돌아가는 사건이 한번 있었고 살짝 빠졌다가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고 사실 촬영 현장에선 작고 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영화 촬영 현장엔 위험한 물건과 장비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많은 스태프들이 오고 가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속이 상하는 건 아무래도 배우 당사자일 겁니다. 영화 현장에선 모든 스태프들의 역할이 똑같이 중요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건 다름 아닌 배우고 배우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촬영 일정이 바뀌니까요. 촬영도 딜레이 되고 이래서 미안했었고 저 때문에 그래서 왠지 배우들한테 더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아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게 묻어서 얘네들한테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지금 이 영화는 엄청난 저예산으로 촬영하고 있는 영화다 보니 하루 이틀 딜레이가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스태프들은 프로듀서에게 꾸지람을 듣고 병원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늘 하루를 되뇌어 봅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한 번만 더 장비를 살폈더라면, 상황마다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오죠. 배우 역시 자신의 부상 때문에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켜보던 저 역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죠. 물론 유튜브 각이나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촬영은 계속돼야 했기에 촬영 현장은 또다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 네.
뭐 소식 못 들으셨어요? 어떤 저희 스타렉스 전복됐던 거. 아 전복. 촬영하던 스타렉스가 전복돼도 촬영. 잠깐만, 차가 전복됐다고요? 촬영은 계속돼야 하는데요. 자,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만날 배우분들의 이름을 먼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혁 역할을 맡은 홍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역의 김다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역 맡은 배우 임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철역을 맡은 박경복입니다. 승철 역할을 맡은 배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은선 역할 맡은 최유진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딜 볼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렉스의 전복 사고는 또 무엇이고 감독님은 무얼 찾아 헤매이는 걸까요? 됐어. 고민이 아닌 걸요. 하루 한시도 바람자락 없는 촬영 현장, 스타렉스 전복 사고의 전말과 감독님이 찾는 범인의 정체와 함께 저는 다음 현장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습니다.